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오늘은 로직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 로직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은 많지만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로직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좋은 꿀팁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바로 무료 프리셋! 보컬 믹스 프리셋을 공유하기 어려워서 홈페이지를 제작했어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미리 보여드리자면 로직부터 아이패드 가라지밴드까지 보컬 믹스 프리셋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는 프리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저 이거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다고요. 아 맞아, 이북 요청도 많아서 한눈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북도 제작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프리버전이 엄청 자주 올릴 거니까 다들 긴장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만관부! 말이 너무 많았죠? 이제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먼저 로직으로는 악기 녹음도 할 수 있고 뭐 나레이션도 할 수 있고 또 미디 작업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로직을 통해서 보컬 녹음을 주로 합니다. 작곡을 할 때에도 저는 탑라인을 맡고 있어서 멜로디 작업을 위해서 보컬을 녹음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보컬 녹음을 하기 위한 좋은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로직에서는 나에게 맞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기본으로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에 제가 자주 사용을 하는 트랙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여주고 또 그룹으로 만들어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시작할 때 내가 설정한 만들어 놓은 템플릿으로 시작하기를 설정을 해놓으면 매번 시작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트랙을 만들고 이런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각 트랙마다 녹음할 때마다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을 미리 걸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생목소리를 그대로 녹음하는 게 좀 듣기 힘들어하는 편이어서 리버브와 딜레이, 컴프레서 이런 것들을 미리 걸어서 녹음을 해주는 편인데요. 나중에 녹음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랙 하나 정도는 플러그인을 미리 걸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녹음 프로젝트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두게 되면 시간 절약도 되고 귀차니즘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꿀팁은 단축키입니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단축키를 알고는 있지만 사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단축키는 정말 그 단어를 단축시켜 놓은 그런 단어들이 많거든요. 녹음을 하기 위한 레코드, R, 오디오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 기능은 E,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두고 이해를 해놓으면은 단축키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 물음표 버튼을 누른 뒤 커서를 궁금한 곳에 가져가면 단축키의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는데요. 내가 자주 쓰는 창의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활용하시기 편하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는 R, E, Command D, K, M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축키와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도구인데요. 트랙 창 상단에 보시면 커서와 마키가 있어요. 이건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인데요. 왼쪽은 마우스를 그냥 클릭했을 때 오른쪽은 커맨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도구들이에요. 트랙 창에서는 주로 커맨드 버튼의 키를 저는 주로 마키로 두는 편이에요. 오디오 편집, 튠을 할 때에는 가위 도구로 놓는 편입니다. 마키 도구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가위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가위로 바꾸지 않고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근데 오디오 편집 창에서는 가위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오디오 편집을 할 때에는 마키 도구가 가위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로 바꿔주고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로직으로 녹음을 하면서 얻은 꿀팁들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미 이 기능들을 머리로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로직에 한번 들어가서 나한테 맞는 프로젝트도 한번 템플릿으로 설정해보고 단축키도 한번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즐거운 음악으로 다시 만날게요.